보통 이히리베디히라는 제목으로 바로 떠오르는 곡은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도입부에 샘플링된 베토벤의 가곡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베토벤의 것보다는 그리그의 이히리베디히를 훨씬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베토벤의 이히리베디히가 때묻지 않은 순정을 표현했다면 그리그는 열정을 직설법으로 노래하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전형적인 낭만주의의 소품인데 원곡인 가곡을 피아노 곡으로 그리그 본인이 스스로 편곡했습니다. 그런데 원곡과는 많이 다르게 후반으로 갈수록 피아니스틱한 기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원곡인 가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전해 볼만한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곡에서는 같은 분위기가 그냥 두 번 반복되는 분위기라면 이 피아노 편곡에서는 뒤로 갈수록 감정이 점점 뜨거워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리스트의 유명한 피아노 작품 사랑의 꿈과도 약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 곡은 원래 1856년에 쓰여진 가곡으로서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시를 토대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외국에서 결혼식 축가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리그 본인이 청혼에 성공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고 실제로 그는 이 노래를 사촌 여동생인 나나 하그루프 앞에서 직접 불러서 결혼에 홀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그의 피아노 독주곡 악보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나마 서정 소곡집을 출판한 도보사에서 그의 중요한 피아노 소품들을 모아낸 한 권의 악보집이 있는데 투자할 만합니다. 그리그의 주요 작품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악보에는 이 곡 외에도 그가 자신이 작곡한 유명한 멜로디들을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여러 곡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두 권의 악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그가 낭만주의 소품의 엄청난 대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이나 페르귄트 모음곡 같은 대규모의 곡도 물론 존재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를 북구의 쇼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보석 같은 피아노 소품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피아노 작품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연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무료로 악보를 다운받아서 연습을 해보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연결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위에 설명한 6곡의 편곡 작품 악보가 다운로드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곡이 이히리베디히입니다. 비교 감상을 위해서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버르츠코프의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들으실 수 있게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